자, 저희는 팀 다니엘 방송 네,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 아니 이제 두 번째 라이브지? 아니 단체 방송 한번 했었으니까 단체 방송으로 한번 저번 한 2, 3주 전? 꽤 됐어요. 그 3주 전에 단체 방송 한번 하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지율 선수랑 저희 팀에 있는 이지율 선수랑 이제 운동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지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뭘? 몰라. 열심히 봐달라고. 예, 예. 네. 많이 와주세요. 오늘은 등 운동한 날이에요. 하필 등 운동한 날이고 아까 좋아요. 1시에 손석호 대표님께서 운동하셨던 등 운동이랑 또 겹치네요. 이게 본의 아니게 겹쳐서 뭔가 두렵습니다. 뭔가 옥스. 비교되는 느낌이니까. 아, 죄송해요. 열심히 할게요.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제자도 선생님도. 응. 왜냐면 두 분이서 했고 오늘 우리는 그대 혼자서 하니까. 네, 늘 응. 좋은 거. 늘 혼자 하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첫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바벨로를 안 하고 네. 네. 데드리프트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바로 와서 시작하면 돼요. 그 전에 몸 풀었잖아요. 자, 데드리프트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저희는 오늘 등이 목적이니까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하나. 자, 둘. 오케이. 좀 더 허리 더 숙여주고 셋. 네. 자, 다섯. 오케이. 허리 더 눌러주고,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유연성이 안 될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골반 위치보다 상체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허리 잡아야지.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좀 더. 자, 하나. 자, 둘. 허리 잡고. 자, 셋. 이 허리가 풀리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줘야 돼. 넷. 자, 다섯. 자, 엉덩이 조금 더 빠지고.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자, 여덟. 오케이. 자, 좀 더 앞쪽으로 숙이는 느낌. 자, 열. 오케이. 일어서고 내려놓고 잠시 휴식. 자, 요걸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왜냐면 데드리프트 하면서 움직임이 허리 움직임이 아니라 이 골반 움직임이에요. 이 골반 자체를 움직임을 해줘야지 등을 내가 직접 쩔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허리 숙였다 일어나면 데드리프트 하고 나면 허리 아프다는 분들 대부분이 골반은 고정되어 있고 허리만 숙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효과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잘못된 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저희 팀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예비 선수처럼 알아서 벗습니다. 더워서 벗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핑크핑크하니 또 모자색이라 뭔가 잘 어울리네. 네, 깔맞춤 했습니다. 노린 거? 노린지. 자, 두 번째 세트 진행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지율 지율이도 보면은 이제 운동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친구예요. 사실 아직 선수는 아니고 요번에 이제 시합 나가려고 이제 운동을 웨이트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세가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 훈련하는 거를 통해서 자세가 변화되고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셔야 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초보자분들한테도 골반도 많이 엎어지도록 해주고. 자, 넷. 오케이, 다섯. 자, 여섯. 그렇지. 자, 일곱. 항상 힘을 주는 부분은 이 광배를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여달. 그래야지 이 무게가 계속 광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배로 등운동할 때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자욱. 자열. 네, 이보라님. 물음표만 4개? 3개구나. 자, 저희는 지금 팀 다니엘 방송이고요. 여자 휘트니스 팀을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시고요. 두 개만 더. 자, 드디어 채팅 하나가 올라왔어. 와, 하나다. 물음표. 죄송해요.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놀라셨을 거야. 자, 저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 휘트니스 팀을 속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는 이지율입니다. 네, 저는 다니엘입니다. 어? 외국인인 줄? 뭐 죄송해요. 저, 혼혈이. 어? 잘못됐어. 어디랑? 저기 몽골. 드립 안 떠오르면 하지 마요. 어, 알았어. 미안해.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우리도 보면은 운동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코어 부분이 풀리면서 여기 이제 허리 부분에 지금 자꾸 많이 풀려요. 근데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해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무게를 치고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지금 무게를 충분히 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를 안 치고 자세를 좀 더 잡아주는 쪽에 포커스를 잡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좀 더 골반을, 이 골반 자체를 앞으로 좀 더 숙여줘야 돼. 그렇지. 허리는 계속 평행하게 잡아주고. 그렇죠. 오케이. 이 골반을 안 쓰게 되면 우리가 데드리프트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항상 데드리프트는 어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든 스티프든 컨티네이션 데드리프트든 어떤 데드리프트라든지 항상 기본적으로 골반이 쓰여야 돼요. 이 골반이 쓰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허리 다치는 주범이 되시는 겁니다. 자, 또 보는 분들 없나요? 갑자기 뻘쭘 라이브를 뜬금없이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뻘쭘해지고 있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렇지, 골반 더 숙여주고. 그렇지, 항상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골반 자체가 숙여져야 돼. 그리고 골반을 당겨와서 받쳐주고 힘이 눌려져 있어야 돼. 몇 개 있지? 7. 자, 세 개만 더. 8. 자, 9. 자, 10. 여기 계시는 이지율 씨처럼 이렇게 골반이 안 되고 허리만 자꾸 숙여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연성 운동 평소에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안 좋은 일. 대놓고 안 좋은 일이에요, 지금. 안 좋은 일. 네. 지금 보면은 허리가 짚고 올라온다고. 라이브 하니까 이게 좋다. 바로. 어, 그러게. 자세가 체크가 돼. 자, 바로 자세 체크를 하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세트만 더 하고 다음 덤벨로 이용해서 운동을 들어가 볼게요. 네.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셋. 자, 넷. 자,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몸 쉬고, 자, 이어서 덤벨로 여기서 진행하자고요. 잠깐 들고 있어봐. 지유리가 운동 편식을 합니다. 바벨로는 싫어요. 왜? 못하니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자꾸 해는 버릇이 들으셔야 돼요. 응, 바로 들어가. 자,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하나, 그렇지, 날개뼈 많이 접어주고. 자,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조금 휴식 취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자, 지금 투암으로 덤벨 로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유리가 바벨로우로 편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덤벨로 진행을 합니다. 덤벨이랑 바벨은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은 좀 시간상의 여유도 있고 바벨로 빼고 덤벨로우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덤벨이기 때문에 항상 몸이 되게 많이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항상 날개뼈를 잘 조이는 거 제일 중요해요. 항상 날개뼈 조이는 건 잊지 마시고 꼭 집중하면서. 그래서 무게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성, 자극을 위주로
하는 게 맞대요. 본인이 자기 자라? 네, 저는 온다고 오는데. 잘 오는 것 같아. 그쵸? 응, 등은 네. 넓잖아. 그건 선천적으로. 자, 그럼 다시. 준비. 자세 잡고. 자, 시작. 자, 하나. 할 때 되도록이면 팔꿈치와 몸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직접적으로 날개뼈가 안쪽으로 접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요.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내려. 자, 계속 요거 할 때도 풀리지 않도록 꼬리뼈 끌어올려주는 거 신경 써주고요. 그렇지. 날개뼈 접어주고. 자, 쭉. 그렇지. 이때 상체가 계속 들리지 않도록, 날개뼈만 접는 거지 상체가 업다운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아요. 자, 꼬리뼈 항상 잡아주고. 아이고. 오케이, 잠깐. 쉬. 그만, 휴식. 자, 벌써 이렇게 땀이 흐르고 있죠? 등 보이죠? 땀 흘리고 있는 거. 안 보이는데? 응. 너는 안 보이지? 네.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자, 무게감은 어때? 무게감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건 무게 올려도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무게를 하나 올릴게요. 자, 잠깐만 되겠어. 자, 무게는 6kg를 올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kg까지는 그냥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악력이 약한 여자라. 내가 알기로는 10kg도 그냥 무난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력이 약한 여자. 자, 아무튼 스트랩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무조건 권장하진 않는데,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부상이 없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뭐 사용을 하기도 권장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악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좀 운동을 할 때 악력이 떨어져서 더욱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등 운동한다든지 할 때 조금 많이 이용하죠. 하체는 뭐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좀 이용을 하고. 그렇지. 자, 여기 보시면은 계속 날개뼈를 잘 접어주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20번? 네. 자, 그러면 지금도 아까도 괜찮다고 해놓고선 지금 보면은 무게가 6kg 괜찮다고 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자, 빨리 와. 해야지. 다 빨가져 이렇게.
나는 블랙인데 얘는 완전 빨개. 네, 이수진님. 지금은 팀 단위의 여자 휘트니스 선수팀에 있는 이지율 씨를 운동을 가리키는 거를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로아님, 저는 하체 등 어깨만 하는데 굳이 팔 운동은 안 해도 되죠? 저 팔 운동은 안 해도 되죠? 라고 질문하면 제가 로아님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의 목적성을 잘 판단하고 하시면은 팔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시키진 않아요. 어쩌다 한두 번은 시키긴 하는데 이제 뭐 피규어 선수라든지 뭐 이런 보디빌딩 쪽에 애슬레틱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팔의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 비키니나 모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무게라도 계속 지속성을 줘요. 근육의 성장들은. 왜냐면 결국엔 이 팔들이 보조 근육으로서 이 등 운동을 한다든지 어깨 운동을 한다든지 가슴 운동을 할 때 또 심지어 하체를 할 때 우리가 무게를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팔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몇 개 있지? 몇 개? 일곱. 자, 그래도 지율이가 참 잘하는 거. 이 상체를 너무 들썩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등 근육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항상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일반 분들, 저보다 더 잘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가르칠 능력은 없겠죠. 자,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자, 일반 분들 같은 경우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고 상체가 들썩이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타겟모습을 항상 직접적으로 쓰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둘, 네 번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봐주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나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절박하죠. 지율이 정도의 팔 상태면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율이가 팔의 근육량 생각보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근육량이 많아서 걱정이신 거라면 안 해도 되는 것보다는 조금 운동 방법을 가볍게 해서라도 계속 근력 상태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팀 다니엘의 메인 선수인 심우뜸 선수가 들어왔네요. 으뜸아, 그래 고맙다. 아, 고맙다 으뜸아. 지금 우리 몇 명 안 되는 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방송하고 있어. 으뜸이 왔다 가네. 레슨 폭탄이라고. 뭐라고? 레슨 폭탄이라서 으뜸이 가야 된대. 이런. 잘가 으뜸아. 고마워. 자, 보라님. 으아. 그래요. 그 의성어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몇 개지? 10개요. 자, 시작. 하나. 접어. 둘. 오케이. 자, 셋. 이렇게 더 접자 등. 자, 넷. 자, 힘들면 힘들수록 집중해주는 센스. 다섯. 자, 여섯. 그렇죠. 너무 줌하면은 좀 살이 많이 보여. 너무 줌 땡기지 마시고요. 아, 안에 갈 때까지.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이수진님이 심우뜸 선수가 지율 언니라고 말했잖아. 응. 그러니까 지율 언니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밝힐 수 있어요? 아니요, 싫어요. 아, 아니요. 죽어도 못 밝혀? 아, 죽으면 밝힐 수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밝힌대요. 여자 나이는 비밀이에요. 여자분이 물어보는데? 제 나이는 25살이 멈췄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알기로는 으뜸이 나이가 많잖아요.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네. 자 다음은 케이블 로 스티드 로우 운동 들어가 볼게요. 자 내가 세팅해 줄 테니까 잠시 소통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세팅 보고 얘기해. 없으면은 자기소개해야지. 저도 지금 이게 라이브라는 거 지금 듣고 들어와가지고 남은 배터리가 10%래요 소통했어요 핸드폰이랑. 댓글이 없으니까 핸드폰이 말 걸어줬어요. 10%라고. 죄송해요. 소통이 부족한 여자라. 이거 제가 할게. 소통하실래요? 나도 말은 좀 쉬어야지. 네? 나도 말은 좀 쉬어야지. 그러게요. 하는 거 보고 싶긴 하다. 아. 플레이 버튼 누르면 볼 수 있어. 아. 카메라에 등신 좀 봐. 뭔지 모르. 아니 어차피. 자, 시티드. 어 박민철님이 센스 있으시네요 여자분. 왜? 나이 25에 멈췄다 그러죠. 자 뒤로 더 와서 발판 뒤대고. 이지율의 시간을 거꾸로 봐. 뭐라고? 이지율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다. 자 시티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무게는 31.8kg 너무나 가뿐하게 들 수 있는 무게고요. 자 시작. 자 하나. 자 좀 전까지 했던 로우 계열과 같은 로우 계열이죠. 근데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한 번 더 자극을 주시는 운동이죠. 그렇지. 운동 후 식단 뭐 드실 거예요? 로아님이 질문했는데 운동 후에 식단 뭐 드실 생각입니까? 갖고 있는 게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밖에 없었어요. 자 지율이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도시락밖에 없어서 도시락을 먹고 있고. 네 세별아 올라와. 지금 하고 있단다. 그리고 오늘 너도 배웠지? 그렇지. 자 운동 후에는 뭐 기본적으로 식사를 잘 해주기를 많이 권장해요. 일반적으로 식사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거기서부터 이제 얻어지는 근성장의 효과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식사는 꼭 필히 운동 후에 드시길 권장합니다. 항상 기본적인 영양소 섭취는 잘 하고요. 예, 쭉쭉 그렇죠. 계속 날개뼈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그렇죠. 광배근도 운동을 해줄 수 있고 능형근도 잡아줄 수 있고 다섯 개만 더 너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어. 아 유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에도 있네. 뭐 이래. 그 위에. 아 스냅백이요 선물 받았어요. 아마 앞으로 박제 될 거예요 머리에. 영상 찍을 때 거의 쓰고 할 거라서 깔별로 부탁드립니다. 아, 내놓으라고? 네. 내놓는 거는 뭐 하는 거 잘 하면은 깔별로 부탁드려요. 깔별로 해야 돼. 색깔이 하나면 바꿔도 태가 안 나요. 색깔 일곱 개를 사. 어? 빨간색으로. 좋아, 아, 네.
채도가 다르게. 채도? 채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명도가 다르게 뭐래? 자, 로아님, 허리를 일자로 회하나요? 가슴을 더 내밀어도 되나요? 네, 가슴은 더 내밀어도 괜찮으시고요. 자, 이제 꼬리뼈에서 붙어있는 이 요추 부분만 잘 세팅을 해주고, 되도록이면 배가 나가지 않도록, 허리가 앞으로 안 들어가도록 이걸 신경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꾸 배를 내미는 버릇이 있어서 좀 이왕이면 척추를 좀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허리에 부담 없이 등 근육만 집중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무게를 하나 더 올려서 36.3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님, 이건 무슨 방송인가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팀 다니엘, 여성 피트니스 선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이고요. 여기는 이제 거기에 소속이 돼서 운동을 이제 배우고 있는, 이제 갓 배운 이지율입니다. 자, 유나야, 모자는 나중에. 자꾸 이게 한 명씩 달라 그러면 우리 팀원들 다 줘야 돼. 그러게, 유나가 들어올 줄 몰랐네. 자, 몇 개? 열이야. 응? 열. 열? 자, 하나. 그치. 요거 할 때 땡기는 거지 이게 들썩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이 승모근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등 운동이기 때문에 모으는, 이 안쪽으로 모으는 이 결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맨님께서 여자분 귀엽네요. 팀린진 이보라 선수의 버금가는. 이보라 선수가 누군지 몰라.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내가 아닌가 봐. 자,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지율은 별로인지 쳐다보고 있어. 저 여자 뭐지라는 쳐다보고 있었죠. 두 개 더. 라스트. 라스트 모르세요 영어? 저 한글밖에 몰라요. 자, 팀윤진의 이보라 선수라고 이대점 팀장님이 있어요. 네? 이대점에 팀윤진 이대점 팀장님이 있는데. 아, 팀장님이시다. 굉장히 매력이 4차원적으로 톡톡 튀시는 분이에요. 뭐 그렇다면 감사한 칭찬이에요. 걸로. 자, 요거 지금 두 번째. 두 번 더 진행을 하고. 무게는 어때? 무게 괜찮네. 자, 괜찮다면 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유리가 힘은 넘쳐가지고. 근데 제가 손 아기 힘이 너무 딸려가지고. 등의 힘은 좋은데 아기 힘은 좀 딸리더라고. 내 욕하는 거 같지? 왜? 나 감히 지나온 거 같지? 괜찮아요. 제 욕을 하는 겁니다. 자, 세팅하고. 조금 더 가슴 내밀어주고 몸은 조금 살짝 위치를 이동해주고. H걸. 오, 다니엘쌤 수업하시네요. 화이팅이요. 일단 감사한데 H걸 누구시죠? 지금 몇 개? 두 개? 네. 12개. 자, 13. 자, 무게는 40kg 들고 있는 이주일입니다. 넷. 다섯. 자, 여섯. 그렇지. 등의 힘으로 쭉쭉. 일곱. 자, 이게 접히는 거 보이죠?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접어줘야 돼요. 너무 줌 때면 아직 지방이 많아서.
자꾸 좀 땡기셔. 자, 우리 영상 감독님이 지율이 안티예요. 일부러 좀 땡기지. 자, 세 개만 더. 하나. 힘 충분하다. 둘. 이때 돌아갈 때 힘을 완전히 풀지 말고 끝까지 이완을 시켜주세요. 셋. 완전 수축을 했으면 그 반대로 완전 이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극은 어때요? 저는 시티드로우 참 좋아합니다. 운동은 편식을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근데 왜 편식? 저한테 맞는 게 있고 로우 하잖아요 맨날. 근데 오늘 안 했잖아. 방송 전에 부탁드렸어요. 생방 하실 거면 로우 빼달라고. 그 이 궁극적인 이유. 힘이 너무 딸려요. 보기와 같이 좀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한 이유. 이 자식. 이 자식 뭐 이래. 자, 무게는 괜찮지? 네. 이게 로우는 바벨은 중력을 너무 받아서 중력 때문에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맞아. 맞죠? 응. 아우. 자, 바벨로우나 덤벨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체를 숙이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력을 좀 직접적으로 받는 느낌이 나면 되게 민감한 건데? 역시. 역시. 이거 그냥 돼요? 네, 그대로 무게 진행하고. 아, 지현씨. 감사해요. 그래, 유나야. 유나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나 불렀는데? 아, 미안. 너도 아닌갑다. 유나가 나를 불렀어. 가지고 있는 게 없네. 자,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해요. 우리 저번주에 녹화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 외쳤지? 정규 편성 내자고요. 근데 뜬금없이 파일럿이다. 파일럿. 오늘 오늘 저희는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이대로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자, 가자. 고. 야, 너는 더 빡세게 하자 그럼. 아, 자, 둘. 더 액티브하게. 자, 셋. 괜찮아. 뱉어. 자, 넷. 그렇지. 자, 다섯. 오케이. 너 이대로 보디빌딩으로 가자. 여섯. 자, 일곱. 끌려가야 되고. 자, 여덟. 항상 힘을 써서 수축했으면 무게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이완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 돼요. 열 개인가? 응. 자, 둘. 자, 셋. 네, 남효주님. 헬트에서 선수 양성까지 하시다니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될까? 네, 저 때문이에요. 잘 된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개 더? 어. 어떻게 알았지? 센스 있지? 예. 항상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숫자를 놓쳐요. 놓치는데 감각적으로 캐치를 하죠. 사실 한 번도 캐치한 적 없지? 네. 맨날 평소에 숫자 제대로 안 세준다고 엄청 찡찡대요. 맨날 두세 개씩 다운시켜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걸 왜 몰라줘? 이거요. 빼도 박도 못한다. 내가 숫자를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네요. 나중에 확인다. 나도 못 속이지? 네, 빼도 박도 못하네. 자, 로아님이 비키니 선수예요? 네, 일단은 비키니 나갑니다. 나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네. 아직 선수는 아니니까? 네. 응. 비키니 나갑니다. 응. 아직은 선수 아니고 이번에 나가고 싶... 선수 지망생이요? 굉장히 어리구나. 네, 선수 지망생. 나 혼자 너무 웃나 봐. 즐거워. 이게 되게... 응. 죄송한데 원래 이런 애라서요. 잘 웃어요. 네, 원래 이래요. 그래. 하자. 고마운 거 하자. 자, 이번에 비키니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는 케이브 운동을 참 재밌게 많이 하는 편이죠. 케이브 좀 좋아합니다. 자, 케이블 왜 좋아해요? 케이블은 그냥 좋아해요. 맹목적이요? 네. 케이블은 좋아요.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럽기 때문에 운동하는 맛을 좀 잘 느낄 수 있죠.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자, 둘. 자, 셋. 그렇지. 자, 넷. 네. 이렇게 계속 직접적으로 날개뼈를 써줘야지만 광배근부터 시작해서 대원근, 능형근 다 쓸 수 있어요.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그렇지. 가슴은 든 상태에서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그렇지, 아주 충분히 힘이 있으니까.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그렇지. 끝까지 수축해지고. 자, 여덟. 아홉. 마지막. 자, 열. 꽉 조이고. 오케이. 자, 끝나고 나면 항상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좀 여자 선수분들이라면, 뭐 여자 운동하신 분들한테는 꼭 추천합니다. 자, 운동을 하고 나서 이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근육 경직거를 빨리 풀어줄 수 있고요. 그만큼 회복력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굉장히 운동하면서 도움 많이 되시고요. 자, 나와. 네. 자, 이것 좀 들어주고. 자, 다음 운동 준비 들어가 볼게요. 돌아서요. 자, 이보라님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운동 경력?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몇 개월 됐죠? 두 달? 네. 한 달 반? 한 달 반? 어. 지금 뭐 기존에 혼자서 운동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오다가 더 앞으로 가고 더 가. 거의 수직이 됐죠. 저랑 운동 시작하신 지는 한 달 반? 자, 이거 랩풀다운, 결국에 얘도 랩풀다운 하는 건데 이때 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뒤쪽으로 살짝 누워져 있는 꼴. 그렇지. 자, 시작.
남해준님 시합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 요번에 지율이는 나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날 혹시 오실 일 있으면 찾아주세요. 이지율입니다. 자, 몇 개? 좀 더 윗가슴 쪽으로 해서 날개뼈 더 쪼여줘. 안으로 더 모아주고. 몇 개 있어? 자, 열. 자, 하나. 자, 둘. 그렇지. 자, 셋. 요거 하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고요. 자, 다섯. 자, 여섯. 그렇지. 자, 일곱. 고. 오케이. 자, 여덟. 고. 자, 아홉. 고. 자, 열. 고. 오케이. 자, 무게감 어때? 아, 무거워요. 자, 적당한 무게인 것 같고요. 자, 시합 계획 다시 한번 본인의 얘기를 해줘. 되게 건방지다. 그쵸? 일어서서? 일단 이번 상반기에는 나바 비키니랑 스포츠 모델을 나가기로 하기는 했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폼 깨지셨네요. 네. 액정이 깨졌어요. 아니, 그 보호 필름. 아, 강화 보호 필름 했는데 너무 계속 보고 계시니까 부담스럽네요. 자, 첫 대회예요. 그냥 경험회가 해야 될 확률이 네, 더 네.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몸을 100% 완벽하게 만들든 안 만들든 그걸 떠나서 강제 진출, 시합 진출이에요 지금. 제가 일부러 무조건 나가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목표가 없으면은 또 맹목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또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 수준이 얼마만큼 다이어트 되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계속 시간만 딜레이 되기 때문에 몸이 항상 100% 만들어진 다음에 가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그 체크 시간이 너무 느릴 것 같아서 요번에 같은 경우는 그냥 지율이가 몸이 100% 되던 안 되던 간을 떠나서 한번 그 사이 안에서 본인이 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본인이 한번 경험을 해야지 다음 시합 준비를 들어갈 때 본인이 좀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내 수준은 아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세트. 무게 올리셨나요? 네, 어물쩍 올렸어요. 핸드폰 있어? 제 거요? 비밀번호. 몇 개 배터리가 없는 뒤로 1% 남았네. 자, 밑에서 받치고. 자, 하나. 지금 허리가 나가지? 자, 뒤로 살짝 더 놓고. 둘. 그렇지. 날개뼈 모으고.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그렇지. 날개뼈 모으고. 셋. 일곱. 그렇지. 그, 조금 더 뒤쪽으로 눕는 느낌 잡아주고. 오케이. 자, 내 풀다운을 하더라도 결과 중엔 날개뼈가 움직여야 돼. 오케이. 쭉. 그렇지. 조금 더 쭉. 오케이. 자, 하나. 땡겨. 자, 둘. 날개뼈 더 접어. 셋. 자, 넷. 하나 더. 할 수 있어? 마지막. 오케이.
자, 물 마시고. 무게감 어때? 무거? 무거워요. 지금 몇 번이지? 열? 23개지? 자, 23개 해놓고 무겁대요. 지율이 힘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무거운데 10분마다 무겁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번째 세트도 자 한쪽 당 22.7이니까 두 개 합치면 45.4. 오! 암산 보소. 어쩌다 얻어 걸린 거? 나 아니라며? 틀렸나? 틀렸어. 계산 기준 때려봐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 두 개 있으려니까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이게 있어가지고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여워. 키티가. 되게 저랑 안 어울리죠? 아니요, 오늘 깔맞춤. 오늘 깔맞춤. 일부러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면 나 엄청 분홍 좋아하는 줄 알겠다. 오늘 올 분홍이네. 신발에도 그렇지. 분홍 안 좋아해요. 여기 물통에 어 심지어 키도 이건 좀 오반가? 어, 네. 빨대까지 했으면 대박이지. 아 빨대가 분홍색이 없어. 네. 빨강이라도 있었어야 돼. 이랬으면 투명으로 바꿀. 이거 모자도 이거 분홍이야. 이게 어떻게 분홍이야? 빨강이죠. 아니야, 이것도 분홍 계열이야. 근데 되게 진한 분홍 계열이야. 핑크 계열 맞아 이거. 누가? 아니요, 핑크 계열이라니까 이거 진짜. 이것도 핑크 계열이라 지금. 아 이거는 빨강 계열이지. 똑같잖아. 안 똑같아. 한탄에 시청자였지. 아니 저게 카메라가 약간. 아 이거 그냥 제 눈으로 봐도 빨강이네요.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핑크라 그랬어. 나는 핑크라고 굳게 믿고 있어. 핑크라고 하셨어. 핑크 몰라요? 핑크? 핑크라. 아, 영어를 모르나? 나 아까 영어 모른다 그랬잖아. 분홍. 어, 찐분홍. 자 시작. 자 하나 또 허리. 자 복부가 앞으로 꼭 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랩풀다운 동작에서 대부분 또 오류 범하는 게 복부가 나가서 허리를 짓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고자 하는 광배근은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왜냐 계속 허리만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랩풀다운을 하던 뭐 스티드롤을 하던 모든 자세에서 허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허리는 절대 집어는 앞으로 내미는 동작은 없습니다. 자, 몇 개? 몇 개? 자, 가자. 꼭. 자, 하나. 등 날개부터 쓰고. 둘. 그렇지.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움직여. 그렇지.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조금만 더. 자 하나. 오케이. 둘. 하나만 더 가자. 안 돼. 마지막. 오케이. 굉장히 힘이 넘치는 파워풀한 신여성. 이거 다 들잖아. 이거 다 들지 않아요? 어 저번에 으뜸이 됐고 방송했을 때 으뜸이 최고치기 인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든다며. 으뜸이도 들었고 유나도 들 거고. 유나는 이무게 못 들었을 걸? 에이 유나는 들고도 남는. 들고도 남는 유나. 지금 시청하고 있을까 아직도? 안 봐. 안 보겠지? 한마디 안 보니까. 유나야, 너는 랩풀다운을 몇 킬로 치니? 치니? 카메라 여기 있어. 카메라 보고 있지. 다리. 자, 한 번 더. 아, 한 번 더예요? 응. 스트를 뺐는데. 마지막인가요? 네, 요거 마지막 운동 들어갈 거고요. 자, 질문 더 없으실까요? 저희는 요거가 오늘의 마지막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을 운동했네. 시간 참 잘 가지? 네. 운동할 세월도 참 빨리 가고요.
세월이 왜 빨리 갈까요? 세월이 야속해서요. 그러면 나이를 먹었다는 소린데? 나이 뭐 나만 먹었나? 나도 먹었다. 같이 먹었지. 자, 라이브 하다 보니까 참 시간 잘 가네요. 긴장돼서 그런가? 자, 조금 더 뒤로 놓고. 오케이, 자, 시작.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아홉 개가 고비. 열. 한번 잘못 말했다 혼나겠다.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머리 반대, 반대, 넷, 그렇지, 좀 더 쓰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안돼. 좀 더 채우자, 얘들. 자, 오. 자, 열. 이렇게 힘이 빠진 관계로 여기까지만. 자, 스트레칭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정리하자. 이쪽으로 와서 정리를 할게.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자, 오늘 저희는 일단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처음에 운동했던 게 뭐부터 했지? 아, 데드요. 데드리프트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덤벨 로우요. 그 다음에? 운동 순서. 아, 시시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풀다운 했고요. 그렇죠. 머리가 좋지 않은 관계로 기억이 나지 아니. 와. 오.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이 있었네요. 계셨네요. 감사해요. 지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스트 파일럿 방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하고요. 잊지 말아주세요. 어떻게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웃겨.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등 운동을 주제로 해서 했고요. 다음에 기회가 돼서 또 한 번 더 헬스TV에서 찾아준다면은 저희는 열심히 하겠지만 저에게도 미리 고지를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네, 고지해주시겠죠. 어떻게 비비라도 한 번 더 바르고 나올 텐데. 자, 운동하는데 비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요. 네. 자, 으뜸이가 비비를 바르고 오는데 항상 하얀 국물이 흘러내려. 여자인지라 그냥 할 때는 그냥 하는데. 근데 하얀 국물 흘러내린 거 괜찮겠어? 생각 좀 해볼게요. 그냥 너의 이 풋풋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이래. 얼른 끝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체제 볼 수 있다면은. 오! 와! 네, 로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현씨 해피바이러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명으로 인해서 저희는 의지는 올라왔지만 저희 의지만으로는 방송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할까? 네. 할 말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으면 뵈고. 해주세요, 제발. 네. 인사.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나 부끄럽다. 난 아마 이거 다시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보여줄게. 소름 돋았어, 안 보았듯. 끝난 거 아니야?